고대인에게 숭배받는 기분이 어떻냐는데요? 네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파괴된 고대 수중 문명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받는 기분은 어때? 좀 이상해? 뭐야? 헐... 그럼 이때까지 봤던 조각상 전부가 청소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예요? 이게 나야? 으야... 레저용 차량 또 청소하기 에? 또 청소하기가 있네? 꼭 해보라고? 왜 뭐가 있어? 어? 그러고 보니까 차가 더럽지 않은데? 나야 하퍼, 내 이동수단이 지저분해져서 너무 슬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소 좀 부탁해. 뭐가 더럽다는 거지? 혹시 하퍼가 결벽증이어서... 뭐야? 어?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나 지금 외계인이랑 동업하고 있었던 거니? 하퍼가 외계인이어서? 미쳤네?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진정해요. 외계인 침공이나 그런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2278년에서 시간여행을 온 과학자일 뿐이에요. 미래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거는 UFO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네. 아... 버스가 깨끗해 보여가지고 금방 끝나겠지? 이러면서 좀 기대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꼴받네. 근데 이거는 너무 유튜브 각이잖아. 근데 딱 처음만 반응이 어? 이래놓고 정말 자연스럽게 우주선 청소하고 있는 최고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나. 누군가 우리도 모르는 기술로 우리를 공격하고 알 수 없는 물질로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서 불시착하게 만들었어요. 아, 원래 여기로 올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누군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이동수단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꼭 그렇게 깨끗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런 스토리라니. 어, 뭘 깜짝이야, 놀래라. 청소가 완료되는 것도 약간 미래 기술 발전처럼 되네. 차차차 차 함께 차차차. 뭐야? 이게 강아지 발자국이에요? 아닌가? 고양이 발자국인가? 어?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고양이들도 다 그 미래에서 온 지구인들인가? 고양이가 미래에 세계 정복하는 거를 성공했나? 귀여움 하나로? 우리는 러시리스 사연이 갑자기 폭발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에 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 화산 폭발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리스 사는 환태평양 화산대 전체의 마스터키입니다. 여기가 터지면 다른 곳도 모두 터져요. 에?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어? 마지막으로 러시리스 산이 터졌을 때 우린 공룡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무슨 인피니트 건틀릿도 아니고. 우리는 한밤중에 화산 가까이 날아갔죠. 그런데 우리를 발견한 제트기에 의해 격추되었고 이 타임라인이 곳곳에 퍼지게 됐어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리스 산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고 분명히 폭발하고 말 겁니다. 와우, 지구 멸망을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선을 청소해줌으로 인해서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돈을 안 내겠다? 난 지구의 존망보다 나의 600달러가 더 소중하거든요? 돈은 확실히 주세요. 뒤져요 진짜 그런 걸로 수작 부리면. 우와, 나노파 견인빔! 닦여라! 굿! 자기 회전 디스크 프레임. 아주 더러웠네? 사이사이가? 아! 잠깐만요. 마지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상점을 미리 가서 장비를 살 수 있잖아요? 2400달러. 프라임 비스타 프로 3구 노즐. 이거 얻으려고 이 집 했죠? 예! 3구 노즐. 강력하군. 원래는 이거 하나인데. 우와, 이거 좀 멋있는 듯? 이 자식들이 내가 청소를 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갔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바위 뒤에 노움이 우리 훔쳐보고 있다? 개무서움. 뭐 어쨌든간 우주선도 고치고 뭐 돈은 잘 받았네. 돈도 받고 감사 인사는 못 받았고 3구 노즐 얻었죠. 오, 변신. 아, 이것도 진짜 빡셌다. 구석구석 청소해야 돼가지고. 시스템이 완전히 잘 작동합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특이한 특성을 가진 미량 광물을 발견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과거에서 온 단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고 러시리스 사안이 폭발해서 앞으로 20년간 하늘이 어두워지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꼭 고쳐줘, 알았지? 잃어버린 도시의 궁전 청소하기?
이게 특수 청소 아니야? 지금 난 뭘 청소하라는 태평양 어딘가 위치도 정확하게 안 집어져 있어. 와 이건 또 너무 청소하고 싶게 생겼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하퍼와 저는 어선을 타고 모래 위에 손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손가락 석상이 가리키고 있던 곳이 여긴가 봐. 야 바로 뒤에 화산인데? 이 궁전은 사막에 있는 조각상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이니 직접 오셔서 청소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배 타고 온 거야? 우리가 청소한 배를 타고 왔네. 뭐야? 저번에 청소한 헬기까지? 네, 이때까지 청소한 장비들 총출동했네요. 미역 있어요. 대박. 아니 뒤에 세계 종말 종말급인데? 아 맞네, 세계 종말급 화산 폭발인 거 맞지? 헉, 너무 무섭게 생겼다. 와 이 내부도 청소할 수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청소가 너무 잘 되는데? 뭐야 이게? 이거 0도짜리여서 진짜 그냥 스치면 닦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빨리 움직이면 중앙에 살짝 그 이 0도 사이사이가 좀 덜 닦이네. 이거 봐 이렇게 선이 남잖아. 차라리 15도가 낫지 않나 이러면? 이제 놓치는 거 없이 빼곡하게 청소하려면 15도가 낫기는 한데 닦이는 속도는 0도가 3배 정도 빠르네요. 뭐야 이거? 이걸 왜 들 수 있지? 이때까지 노움을 들 수 있는 기능은 없었는데? 이거 뭐 어디에다 꽂아야 되나? 들 수 있었었다고? 엥? 그래요? 몰라 어쨌든 빨리 청소하자 영도로. 아유 신전은 또 금방 청소하겠구만. 뭐야! 얼마나 높은 거야! 왜 이렇게 커! 근데 일개 청소 요원이 어쩌다가 지금 세계를 구할 것 같은 그런 웅장한 스토리를 갖게 된 거지? 우리 이거 그냥 청소 게임 아니었어요? 진짜 공식 마지막 맵은 화산 닦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의 청소 파워로 화산을 진정시켜주세요! 와 청소만 열심히 했는데 지구를 지켰어요. 근데 그게 마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거 알지? 진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재활용,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소 중 하나잖아요? 진짜 정석대로 분리수거 하려고 하면 엄청 귀찮은 거 나도 알거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대로 그냥 다 쓰레기 태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분리수거장으로 보내잖아.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면은 거기에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된 건 그냥 다 쓰레기로 버려요. 어설프게 하면은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자 이거지. 지구도 태양처럼 뜨거워지려나 결국에는?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넌 왜 우리만 생각해? 앞으로도 계속 보존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살 때는 멀쩡할 테니까 걱정 없어 이러고 막 살면은 그만큼 후대에 영향이 간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은 이 플레임이 용서치 않겠어요. 뾰로롱. 금방 할 것 같지 않니? 아닌가? 와 아니 왜 이렇게 높아 피라미드. 아 뭐 위를 보는데 막 끝까지 올라가네. 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행이네요. 여기에서 힐링 받고 가셔서. 나도 청소할 때만큼은 소리 잘 안 질러서 좋은 것 같아. 아! 뭐? 소리를 안 질러서 좋아? 깜짝 놀랐네. 아! 아, 나 왜 벌써부터 손이 아프지? 이제 좀 치웠겠지? 하고 딱 보면은 더러운 거밖에 안 보여서 너무 뭔가 성취감이 없달까? 근데 이제 청소 컨텐츠도 바닥이 나는구나. 어떡하냐? 이제 정말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될 때가 온 건가? F5 나이셉 페리. 그것만큼은 꺼내기 싫었는데 이것만큼은 안 꺼내기로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그 뭐였지? 아 우러라 지옥 참마도 맞아. 아 근데 그거 진짜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나 그 짤 너무 사랑함. 저거 봐 2층이 있다니까 저거? 저긴 어떻게 올라가지? 위쪽에 입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입구로구만. 야 이거 눈뽀! 조준모드 쓰면은 그게 더 어지럽지 않냐고? 아 그게 아직 덜 익숙해서 그러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지러웠는데 쓰다보니 쓰다보니 니네 집 횡단보도 앞이야. 요즘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진짜
뇌에서 필터를 안 거치고 입으로 광출시키는 것 같아. 이럴 땐 그냥 입 닫고 청소해. 편집자님들이 알아서 잘 잘라주시겠지. 딱히 뭔가 내가 토크를 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편집자님들이 그냥 다 잘라요 그냥. 이딴 말을 왜 하시지? 이러면서. 지금 청소 시작한 지 30분 지났고 제 손모가지는 날아갈 것 같고. 진정 좀 해. 아우 조미 쑤신다 조미 쑤셔. 이게 진짜 미친 듯이 제가 화면을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지금 다 일일이 컨트롤하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예스 베이비. 이 안에 천장 닦는 거는 좀 뭐 지지대 같은 거 없나? 이 개 큰 비계밖에 없어? 아 진짜 비계 하나만 덜렁졌네. 이거 내부에 드릴 수도 없잖아 너무 커가지고. 와우 전체가 반짝거리는 거 매우 기분이 좋아요. 자 띵 예스 베이비. 아 힘들어. 벌써 지친다. 청소의 비행. 와 구조가 굉장히 잣 같네요. 맛 좋은 잣. 요즘 잣 안 먹은 지 좀 됐는데 잣이랑 은행 좀 먹고 싶다. 진짜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상상이 안 가지 않냐? 나도 방금 얘기하면서 와 진짜 진짜 뇌 떠오르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 지금 보니까 벽화가 그려져 있네? 이것도 좀 해독할 수 있지 않을? 어? 이거 우리 저번에 청소했던 그 성당 같은 데 아니야 이거? 그지? 나머진 잘 모르겠다. 반대쪽도 벽화가 있지 않을까요? 뭐야 왜 놀이기구가 어? 여기 있어? 우리 그 서커스장에서 청소했던 거 나온다 지금. 아니 무슨 놀이기구가 이집트 벽화에 그려져 있냐고. 아니 저 얼탱이가 없네. 우리가 청소했던 거 여기 다 나오나 본데 이건 화장실이다. 클럽으로 개장해서 쓰려고 했었던 그 화장실. 내가 이때까지 다 청소했던 것들이 높은 사람들의 큰 그림이었던 거지. 고대인들의 농간이었던 거야 나의 이 모든 일자리들이. 충격. 고대인에게 숭배받는 기분이 어떻냐는데요? 나 못 봤어 얘기하느라. 그 조각상 슥삭 선생이 한 거 맞지? 네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파괴된 고대 수중 문명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받는 기분은 어때? 좀 이상해? 뭐야? 그러면은 헐 그럼 이때까지 봤던 조각상 전부가 청소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예요? 이게 나야? 확실히 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는 해요. 삼지창은 이거였어? 이거? 그러네? 미쳤네. 야 등에 이거! 이거 물탱크잖아! 개웃겨. 아 내가 지금 등에 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과거에 가서 한번 청소를 했었나 본데 이거 맵 추가되면서 나중에 나 진짜 과거로 가지는 거 아니야? 미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석상으로 새긴 거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대박이네. 그러면은 그거네. 이 장소가 이제 과거 고대 문명 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나를 만난 고대인들이 내 말을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그 벽화로 남긴 거 아닐까? 내가 청소하러 갔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청소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청소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오니까 오 신의 말씀이시다 이러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한다. 야 이 스토리 잘 짰네. 으야 파도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난 솔직히 예전에 히프메를 만나기 전까지만 했었어도 바다를 왜 가는지 몰랐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바다에 가서 소금 절인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어푸어푸 거리다가 돌아오는 게 뭐가 즐겁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엔 바다가 너무 좋아. 전 오히려 바다를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특유의 비린내와 짠내 때문에 싫어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막 바다 좋아 바다 싫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바라는 걸 이렇게 웃기냐 장작들. 20분 동안 순 우리말만 쓰라고? 그래 안 그래도 좀 적적했는데 이런 임무가 내려져서 조금 더 흥분을 느끼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군요. 아주 막중한 임무입니다. 목숨은 3개.
왜 말이 점점 느려지냐고?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하고 내뱉어야 하니까 그렇죠. 너네 약간 유도신문한다? 조심해. 일단 내 별명부터가, 칭호부터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다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목숨이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막중한 임무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다고요? 네 얼굴. 꺼져. 그러면 포기하면 편안하고. Nope. 절대 안 돼. 마마메야. 맘마미아는 외래어로 치지 맙시다. 저거는 그냥 그 저 뭐라고 해. 점! 점? 저거를 쓴 보상이기 때문에 점수! 점? 점수가 맞나? 점! 그냥 점이라고 해. 마땅한 표현을 모르겠어. 미션이 계속 늘어나. 비속어 금지. 야, 뭐요 임무 뭐요? 어? 미션이 계속 늘어나. 미션이 계속 늘어나. 미션이 계속 늘어나. 나 미션이라고 했어? 아! 자, 목숨 하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목숨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띵! 예! Yeah! 어? 감탄사예요? 영어 아니에요? 아, 이건 봐줘, 진짜.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방금 띵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 감탄사잖아요, 솔직히. 예, 나으리 한 겁니다. 스페이드입니다, 나으리. 유도신문에 낚여버렸다. 네, 이제 목숨 하나 남았죠? 이 놀이의 이름은 강력 물 가상 체험이에요. 맞지 않냐? 후들덜. 위는 다 청소했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몰라. 다 필요 없어. 나 외래어 쓸 거야! 20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직 비속어는 쓴 거 없잖아, 그지? 욕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얼마나 클린한 방송인데. 아, 외래어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깊을 수가. 정말 자연스럽게. 오케이. 오케이! 야, 야인시대에서도 오케이는 쓴다. 어? 그건 이제 외래어가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말이지. 그거 사전에 검색해도 나올 걸? 오케이라고 하면? 잘 보십시오. 쭈어. 오케이, 듣기 명사 매체 인쇄물의 교정을 끝냄. 그러므로 한국어가 맞아요? 야, 진짜 한국어래? 나 다시 기회 주는 거야? 아, 설마 진짜, 진짜 다시 시작인 거야? 농담이었는데. 근데 뭔가 액수가 좀 줄지 않았어? 저거보다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뭐 돈 주신다는데 찬밥 더운밥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히 받아 임마. 임마? 검색 들어갑니다. 이거 비속어인지 아닌지. 이노마가 줄어든 말. 비속어라고 안 써있네. 그러면 이제 또 이노마가 비속어가 아니냐고. 좀 봐줘라 좀. 적당 적당히 넘어가. 미션 성공. 이제 진행도 59 59푼이라고 해야 되냐? 할푼리에서 이게 푼이 맞지? 5할 9푼이네. 59푼은 뭐야? 5할 9푼이네. 와, 방금 진짜 멍청해 보였다. 59푼? 아, 민망해. 와, 많이 깨끗해졌다, 그죠? 잠깐만, 뭐라고? 저 캐린데 화산 가장자리 부근까지는 못 다가갈 것 같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버려진 이동식 채굴기인데 화산 입구 안으로 뚫고 들어가 있어요. 이 작업 때문에 산 전체가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시장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어떡해. 뒷이야기 더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지형은 아닐 거야. 절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탱! 탱! 그렇지! 와, 2층 진짜 지옥이네. 2층부터 합시다. 어? 여러분, 2층에도 벽화가 있어요. 어, 이거 놀이터! 우리 엄청 초창기 때 했던. 대박. 2층이 진국이었네. 이 놀이 미개봉 시절에 열심히 청소를 했던 바로 그 장소. 오! 이게 가장 최근의 이야기. 손가락과 우주선, 그리고 포세이돈 상. 이마에서 광선! 비빔면 먹고 싶다고 할 뻔했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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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포세이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저였던 거잖아요, 그죠? 청소의 신, 강력 세척신. 와, 드디어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미션 성공. 여기에도 새로운 벽화가 있네요. 이건 뭐야? 오, 이것도 우리 탈 것 중에 청소한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랑 이거 보조 옆에 이렇게 다는 거. 와, 물론 뒤에 더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게 정식 출시되고 나서의 가장 마지막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청소했던 그 업적들을 이게 좀 하나씩 곱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방송 키기 전에 내가 키자마자 롤 했을 때 270명인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오늘은 다들 많이 안 들어오시나 보군 이러고 청소했는데 지금 어느새 500명 넘었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방송을 키자마자 알람을 받고 와, 플레임님 방송하신다 딱 들어왔는데 롤 하는 거 보고 아 실망 이러고 나갔다가 다시 청소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청소하신다고 들어온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청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니. 롤을 잘 몰라서 내 방송을 재밌게 보기 위해서 약간 롤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 그냥 내 소소한 바람이었고. 청소 재밌게 봐줘. 아주 배가 불렀어요. 아주 하다 하다가 롤까지도 아주 이제 강제적으로 보게 하려고 하고. 싸가지 없는데. 어? 왜 자학하냐고? 아니야, 요즘 들어서 내가 좀 때 부리는 게 많아진 것 같아. 감사함을 느끼기는 커녕 왜 안 해줘? 빼! 이러면서 때 부리는 게 좀 많아졌어.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다고. 우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꼴밖에 안 해. 이 정도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 빨리 청소되라. 아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은 가져가라고? 저 무슨 가소로운 미션비란 말인가? 난 언제나 나를 항상 사랑하지. 당장 가져가주겠어. 멈칫. 뭐지? 가져가지질 않아. 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단 건가?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건가요? 저 미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애니메이션 한 편 찍으라는 건가? 으야. 아! 아이씨. 발 헛디뎠네. 내려온 김에 여기나 마저 다 청소하자. 이제 진짜 파워시가 끝이 나는군요. 아니 근데 또 특수맵이 있잖아. 야, 근데 특수맵은 분수 한번 하니까 와 손이 안 가더라. 진짜 너무 힘들던데? 저번 그 멀티 테스트 할 겸 특수맵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우와 깜짝이야. 와 좋아. 잠시만요, 여기 또 뭔가가 있어요.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지. 조심해요, 방금 화산에서 비행기 한 대가 튀어나와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진짜로 그런 연출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안 오는데? 왜 사기치지? 진짠데 놓친 거라고? 아 뭐야? 나 놓쳤어? 못 봤어?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리트는 근데 선을 한참 넘었고요. 저 100만원 들어와도 그럼 하지.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죠. 의아는 안 함. 50은요? 50도 당연히 해야지! 돈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 아 99%쯤에 나온다고? 아 저 문자를 받자마자 나온 게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안에부터 청소해. 오 근데 청소 진짜 많이 했다. 우후! 어? 뭐야? 우후! 좋아. 2층 완전 청소 끝.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얼른 끝내자. 어? 살 수 있어. 예! Yeah! 프라임비스타 프로 황금. 아! 18K네 근데? 24K가 아니라? 야 빤딱빤딱하네요. 근데 기왕 할 거면 그냥 24K로 해주지 기분 내게. 왜 18K야? 아 이게 합금이면은 더 내구도가 좋아져서 그런가? 하긴 24K면은 말랑말랑해가지고 뭐 어디 치면은 바로 꽥 눌린다고. 하지만 게임인걸! 맞아! 게임인데 그렇게 현실적일 필요 있어? 그냥 기분만 내게 해달라 이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 내부는 다 청소한 거 맞나? 아 몰라. 아니야, 이제 외부 청소하다 보면은 비행기 보겄지. 그지? 여기서 천천히 닦아보자고. 왜 기분 좋게 띵 안 해줘? 해줘 해줘! 띵 해줘! 좋아. 오! 개더러워요. 이건 비계가 필요하겠다. 비계야! 내 뱃살 어딨니? 이 비계는 몇 인분이죠? 34인분이요. 우리 장작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되게 센스있게 해서 좋아. 제발 입구 조개조각 한 번에 딱 끼게 해주세요. 한 번에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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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빼라! 아직 안 나오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아직인가? 역시 100%를 찍어야 나오는 것 같은데? 탱!
하면서 작업 완료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건가? 이게 맞았네. 하나 남았어. 방첨탑 보석. 꼭대기잖아. 아예 청소가 안 돼. 우와! 저거 우리 저번에 청소했던 그거네. 어떤 부자가 비행장에 와가지고 청소해달라고 했던 그 비행기. 레이저 쏠 수 있는 거. 아, 보석이 없었는데 모든 걸 완료하니까 생겼네. 아, 어쩐지. 근데 저 친구가 왜 화산에서 튀어나와? 그럼 쟤도 외계인이야? 그래서 무슨 스토리인 건데. 에, 감을 못 잡겠네. 오, 어? 뭐야? 헐! 어? 어, 막 서로 싸우네. 설마! 설마 내가 청소해줬던 저 비행기가 적이에요? 우주선은 우리 아군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시장 거고 시장이 화산에다 뭔 짓을 해서 세계 멸망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미래에서 온 우주인들이 그 시장을 막는 건가? 아까 시장 얘기가 좀 있었잖아. 시장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이러면서. 어질어질하다, 스토리가. 우린 청소를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걸 목격해야 하는 거지? 자, 잘 마무리가 됐죠? 반대편 청소하느라 변화가 없어 보이네. 야, 대단하다, 이걸 혼자서. 저희 차량을 청소해주시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해봤습니다. 당신이 진행한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체계적으로 추적해서 뒷마당 청소 작업날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블레이드 스러스트의 야망을 알아챌 수 있었죠. 블레이크 스러스트. 스러스트는 태평양 주민의 잃어버린 도시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이 희귀한 광석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후 여기저기 불법 광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리스 산에서 노다지를 찾았고, 러시리스 산이 저 화산이에요. 그걸 이용해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도시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리기에 충분한 지각 운동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 행동이 화산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거의 전 지구적 종말을 일으킬 뻔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죠. 오, 수중도시가 지금 이 순간까지 휴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평양 주민들에게 당신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내가 과거로 간 게 아니라 저 우주인들, 그러니까 미래인들이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주민들한테 내 이야기를 전해준 거구나. 그래서 벽화에 저게 기록이 된 거구나. 태평양 주민들은 그 도시가 다시 떠올랐을 때 자신들의 공전을 러시리스 산의 안정한 빔을 쏠 수 있는 해양 구조물로 개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숙련된 파워 세척 전문가가 완전히 청소한 후에만 활성화되도록 그곳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죠. 아, 스토리 개웃기네. 당신 덕분에 타임라인은 복원되었고 우리는 영웅이 되어 우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신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메시지를 고객 후기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어? 쓰겠냐? 으야. 와,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거 전부 다 기록되어서 나오는 거야? 엔딩 크레딧에? 와, 이땐 캐릭터도 없었죠? 와, 대박. 아, 신경 많이 썼네. 아, 근데 스토리가 정리가 돼버렸어. 마지막에 후기를 통해서 스토리가 정리돼서 더 추가 스테이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와,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진짜 좀 감동이다. 와, 대박. 그래서 고양이는? 그러게.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DLC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작진님? 추억이 새록새록.
instead. And yeah, you got it all done. What's that? 이 노래 저작권은 없냐고? 뭐 있으면 치우면 되지. 저 회전 목마도 진짜 힘들었지. 와, 오두막지. 그래, 이 성당. 오, 야, 이거 솔그린 씨랑 같이 청소한 거 나온다. 이때부터 캐릭터가 구현이 됐었죠. 솔그린 씨가 아니라 관료연 씨였나?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나 청소하면서. 이때부터 화면 고정 시스템이 생겼고, 이게 나였다니. 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뭐요? 우와, 나 차 내부를 처음 봐. 어? 어마! 미쳤나봐. 고양이 결국엔 찾았네 내가. 와, 마무리까지 진짜 완벽하다. 와, 대박. 우리의 의문점이 전부 다 해결됐네. 뭔가 찡해. 하오 씨랑 함께했던 시절도 정말 길었죠.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커리어 모드가 정식으로 끝이 났네요. 하... 시원섭섭하네. 재밌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수맵 2개 맞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특수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파워신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